화재 현장을 향해 불이 나게 내달리는 소방차. 한시가 바쁜데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. 불법 주차에 가는 길이 막혀섭니다. 결국 도착까지는 골든타임 5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. 안 그래도 좁은 골목입니다.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적어도 폭이 4m는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. 양쪽으로 불법 주차해놓은 차량 탓에 덩치가 큰 소방차가 지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. 지난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입니다.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고 있지만 앞 차량은 제갈길을 고집합니다. 좌회전을 하겠다며 멈춰서기까지 합니다.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줘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. 차량 앞쪽에 붙은 블랙박스를 통해 양보 의무를 저버린 위반 차량을 잡아내게 됩니다.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828건이 단속됐습니다. 서울에서만 105건에 달합니다.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몰양심은 또 있습니다. 바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인데요.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는 주차는 물론이고 차를 잠깐 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 속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지나갈수록 소방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더 큰 위험에 다다르게 됩니다. 또한 저희 소방대원들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. 소방차에 길을 터주겠다며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영상, 모세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두고 기적이라며 환호했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사실 씁쓸한 대목은 아닐까요? TBS 오정현입니다.